궁금한 게 그때 실제로 잘된 거야? 공부는 진짜 나 열심히 해서 거진 A+ 받았어. 아 진짜? 대단한데?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. 그러니까 잘 지냈어? 잘 지냈는데 항상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. 내가 그때 아버지가 사업이 너무 힘들었었어. 그리고 내가 장녀잖아. 경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, 그때 당시에 힘든 상황에도 엄마가 그냥 내가 안 간다 했는데 외국을 보내주신 거거든. 좀 힘들었대요. 그 장면이 나오는데. 아, 이런 게또 있었구나. 그런 부담감이 컸었어. 아, 내가 여기서 무조건 잘해야 된다. 이 돈이 막 피땀 눈물 흘려서 나한테 보내준 돈이란 걸 내가 너무 잘하니까 친구들 막 놀러 다니고 이럴 때 나는 그 돈을 쓰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도서관은 공짜니까 도서관 자주 다니고 맨날 이제 도시락을 싸 다녔었거든.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. 나 전혀 몰랐어. 비행기 값이 없어서 나올 수도 없었다 그러더라고. 어떻게 그 20대 때 저렇게 속 깊은 생각을 그렇게 두분다 하셨을까요? 그러는 상황에서 내가 오빠한테 솔직히 털어놓을 수가 없었던 게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오빠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. 그렇다고 오빠한테 얘기를 하면 오빠는 또 계속 보탬이 돼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고, 이미 힘들 텐데, 오빠는 스스로 혼자서 기다리면서 힘들 텐데,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하고 싶었고. 난 너가 되게 잘 지낸 줄 알았어. 그러니까 그때 헤어진 이후로. 나 그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.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때 당시에 내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면, 그 당시에는 짐이 좀덜 됐겠구나,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아, 다행이다. 내가 잘 얘기를 안 해서 걱정을 덜 하셨겠다.